안녕하세요. 코리나 아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23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태국 사립학교협회에서 외국인 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해외발 귀국 태국인들의 의무격리를 자비로 충당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는 소식 단신으로 전해드립니다. 6단계 규제 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일부 범주 외국인들의 태국 입국이 승인되었습니다. 타이 엘리트 비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타이 엘리트 비자를 이용하여 태국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국인과 홍콩인 부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국 사립학교협회가 외국인 교사들과 학생들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립학교협회장 통차이 씨는 취업 허가가 만료된 외국인 교사들에게 비자 갱신을 위해 입국관리국이 추가로 최소 30일은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사들에게 비자 연장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도 교육비자를 받을 때까지는 비자 면제 조치 등 체류 허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C19 사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국에서 곧 비자가 만료될 예정인 태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에 대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태국의 교육 부문에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립학교협회장 통차이 씨는 이 영향으로 인해 교육계가 외국인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태국 규정에 따른 취업 허가를 받은 많은 교사들이 태국을 떠났으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습되지 않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교사들로 인해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업들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태국에 들어온 많은 유학 지망생들이 때로는 15일만 머물기 때문에 해외의 태국 대사관에서 비이민 교육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태국을 나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나 C19 사태는 이러한 여행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립학교협회는 정부의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그들의 요청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태국에서 학업의 뜻을 가지신 분들과 외국인 교사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신으로 전해드립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정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발 귀국 태국인들에게 격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상황관리센터의 대변인 타위신 박사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태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격리시설 확보 등을 위해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하는 비용은 약값을 제외하고도 1인당 만 바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태국으로 돌아온 태국인이 6만 명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비로 고급 호텔 등에 체류하면서 격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격리시설 확보와 유지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국인들에 대한 14일 의무격리를 하면서도 자가격리 선택은 없고 무조건 정부 지정 시설로만 가게 한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들여서 격리하라는 권고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가 6단계 규제 조치 완화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형의 외국인 입국을 승인했습니다. 상황관리센터의 대변인 타위신 박사는 비즈니스 담당자, 전시회 출품 관계자, 외교관, 이주 노동자, 영화 제작진, 의료 관광객, 그리고 타이 엘리트 비자 소지자의 태국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에서 이들의 방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출신의 노동자들의 입국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노동부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태국 워크퍼밋과 비자가 있고 태국의 직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약 6만 9천 명 남짓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건설업, 농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요구하는 회사는 각 건물마다 비용 효율성을 위해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건물에서 격리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리시설은 질병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2주 근로자가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위신 대변인은 1인 1실로 제공되는 기존의 국가지정 격리소는 한 사람당 거의 2만 바트의 비용이 드는 관계로 회사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외국의 출품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허용하였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6,000명 이상의 외국 출품업체 관계자들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했다고 합니다. 해당 인원들은 입국 후 태국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기간을 거치게 되며 비즈니스 협상을 위한 이동과 장소는 질병통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태국 컨벤션 전시국에서 이들에 대한 질병통제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 제작진도 정부 지정 검역시설을 거치게 되고요. 의료 관광객들은 해당 병원에서 격리 및 치료를 받은 후 현지 관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이 엘리트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7,255명 대상으로 먼저 200명의 회원을 맞이할 것입니다. 타위신 박사는 외국인들의 태국 유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입국이 가능한 직업군들이 6단계 규제 조치 완화로 인해 구체화되었는데요. 다음 단계의 규제 조치 완화 때는 관광객 개방 조치 등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의 고급 비자 중 타이 엘리트 비자가 있는데요. 최근 이를 이용하여 태국 이주를 원하는 중국인, 홍콩인 부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의 엘리트 카드 대행사 바비헨은 엘리트 비자 카드에 대한 관심이 지난 2월부터 C19와 중국 우한 지역을 대규모 감염으로 초토화시키면서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베이징에서 C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이에 대한 신청이 다시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타이 프리빌리지 카드의 쏨차이 숭왕 회장은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인들 또한 타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380%나 크게 증가했다며 9월 이전에 20명 이상의 멤버십이 추가로 가입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쏨차이 회장은 홍콩인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곳으로 떠나고 있지만 태국은 홍콩에서의 접근성, 기후, 문화 등에서 사업에 유리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타이 엘리트 카드를 신청한 중국과 홍콩 고객들의 특징은 태국을 방문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3, 4분기 기준 타이 엘리트 카드의 회원은 20%인 1,894명이 증가하여 1,363명이 되었습니다. 타이 엘리트 카드의 새로운 비자 취득자는 이미 중국인 부호들이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은 9%, 미국인과 영국인은 각각 7%의 비율입니다. 타이 엘리트 비자가 다소 생소하실 건데요. 해당 유형의 비자는 2003년에 생겼고요. 부유층 방문객을 태국으로 유치하여 5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되는 비자를 태국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타이 엘리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최소 50만 바트에서 200만 바트의 선금을 지불합니다. 엘리트 카드 소지자는 번거롭지 않은 이민 외에도 공항에서 무료 리무진 픽업, 공항에서 VIP 패스트트랙 이용, 이민국 직원의 지원 서비스, 골프 회원권 및 스파 이용 특전 등이 제공됩니다. 복잡한 서류 처리 과정,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돈만 지불하면 최소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의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태국의 비자를 매년 갱신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 한 번 발급으로 편하게 태국 출입과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새롭고 복잡한 비자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싶은 은퇴자, 태국을 자주 출입해야 하는 투자자 또는 기업인들에게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전 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카드 소지자는 태국이 닫혀있는 동안 해외에서 귀국하는 태국인들의 본국행 비용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월 22일 C19 상황관리센터의 새로운 발표에 의해 태국 입국 허용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국의 국경 폐쇄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호들은 질병과 재난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의 C19 통제 효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장기 체류 희망 국가로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이유가 큰데요. 중국 정부의 불안한 정치적 행보, 더욱 심해지는 독재와 탄압 등과
그 무엇보다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중국인과 홍콩인들의 이민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역시 이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소지자의 국적 비율에서 중국인이 무려 38%를 차지한다는 점은 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